페이스북 계정에서 글쓰기로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왜 페이스북에 글을 써야만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곳, Art English University.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페이스북은 2019년 현재 전 세계 22억 인구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도표에서는 2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는 22억 명입니다. 인구 22억 명이 모여있는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럼 22억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파악하시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높은 자아실현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페이스북에 맞는 글쓰기 요소가 만족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글쓰기 앞서 페이스북의 본질을 이해하고 글쓰기를 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인지하시고 실행했을 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밑거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의 글쓰기 노하우 다섯 가지, 본질, 글 쓰는 이유, 사진 배치 순서, 동영상 올리는 이유, 사진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협업 마케팅의 대가 염혜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전체의 개념도는 얼굴책이에요. 얼굴책. 누구 얼굴책? 주체가 누구죠? 나요. 나 얼굴이에요. 나 얼굴책이에요. 나 얼굴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2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얼굴을 항상 등장시키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제?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니까 온라인 지식 정보로만 끝나는 거야. 페이스북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이 페이스야. 그래서 페이스북이야. 그 페이스 중에서도 누구 페이스? 나. 나 페이스. 그래서 나가 주체가 되어진 사진을, 셀카는 항상 등장해요. 앉았을 때 2주일에 한 번씩 나를 등장시켜야 돼. 나를 주제로 한 등장. 그럼 그게 뭘로 같이 함께 등장시키죠? 내 아이템이나 내가 취급하는 제품으로 등장시켜도 되겠죠? 근데 그게 뭘로 나와야 되는가? 스토리텔링 하는 형식으로 나와야 돼요. 누군가와 마치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봐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첫째 있잖아. 둘째 있잖아. 셋째. 이 차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논문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의 장점, 첫째, 둘째, 이 영화의 단점, 이 영화 보고 난 나의 후기의 마음은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없잖아. 마치 스토리텔링 하듯이. 내 옆에 친한 친구한테, 아우, 재밌는 줄 알고 갔더니, 아, 짜증나. 아우, 나 이런 영화를 누가 보러 가지? 근데 벌써 500번이나 봤대. 이 영화 보는 사람 미친놈이야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는 확률보다도 안 가는 확률이 더 많겠죠. 영화 보러 안 가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보고, 와, 나 오늘 충격적인 영화 봤어. 너무너무 상상 이상의 기가 막힌 장면들과 거기에서 나오는 서스펜스, 그리고 스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박진감, 이런 것들이 나를 막 매료시켰어. 그때 주인공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아. 내용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만 해도 빨려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면, 잠깐 내 얘기 들어볼래? 한 5분 정도 얘기, 길게 50분 얘기하면 큰일 나고,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걔가 듣고 있다가, 리액션 잘하면서,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마음에 뭐야? 나도 보러 가야 되겠다고. 뭐 얘한테 보러 간다 얘기 안 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 야, 네가 말했는데 진짜 영화 재밌더라. 이러면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 버렸어? 매출이 일어났죠.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람한테 매출을 일으키려고, 영어 매출을 일으키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일어나버렸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비법이라고. 나는 지금 내 아이템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옆사람에게 내 아이템을 소개하듯이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 기법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평소에 필요성을 알았어. 온라인 마케팅 교육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몰랐어. 어떻게 어디 가서 신청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찾아를 해도 내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후기글을 딱 올려놨어. 무료네. 이런 웬기에 연락이 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사진은 1, 2, 3 이상 더 가지 말라고 그랬죠. 1, 2, 3 이상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이걸 어기는 사람. 그런 사진이 더 노출시켜야 됐다 싶으면 어디에? 댓글란에다가 약간의 설명을 가지고 댓글란에다 올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유튜브처럼 페이스북도 똑같이 왓치라는 계정이 있어요. 동영상 계정이 따로 있어요. 동영상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올라갔든 올려놨든 동영상들이 그게 다 올라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페이스북이 똥줄이 땡겼어. 왜? 유튜브가 세계엔진 알고리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이 페이스야. 그래서 페이스북이야. 그 페이스 중에서도 누구 페이스? 나. 나 페이스. 그래서 나가 주체가 되어진 사진을, 셀카는 항상 등장해요. 이상과 같이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지켜서 페북에다 글을 쓰면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이 높아지고 여러분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페북에 웬 자랑질이냐? 창피하게 뭘 그런 걸 쓸까?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번 계기에 페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22억의 플랫폼, 이곳에서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의 제목을 페이스북 글쓰기를 통한 돈 쏟아지는 방법 대방출 2탄이라고 제가 감히 제목을 잡았습니다. 페북에서 본인의 정체성 표현의 글만 잘 써도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예를 들으셨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업술 지도자 여러분, 협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염효율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SNS 마케팅 시대에 여러분들도 협업 마케팅을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업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면대면 형태, 온라인 형태, 블렌디드 형태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티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